우선 큰 추세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큰 추세로는 아직 뭐 단기 상승에 대한 단기 상승이 아니지 추세적으로 대한 아직 완벽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가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올려쳐서 21세 저항 맞고 눌렸다 다시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야 돼요. 날봉은 최소 날봉상은 21선을 돌파해야 돼요. 근데 날봉상 21선 돌파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죠.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큰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봉을 한번 볼게요. 작은 봉상 지금 4시간 봉이네요. 4시간 봉상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골드가 나오려고 하고 데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매물대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다시 지금은 그쵸?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얘가 지켜준다면 형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얘가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오고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한번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매수해볼 만해요. 그럼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날 거고 얘 또한 골든이 날 겁니다. 그럼 저항을 어디서 받을 거냐? 이 라인에서 저항을 47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릴 확률이 높아요. 이 라인 올라가면 근데 우선은 이 라인을 지지해주는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대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지를 해주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우선 대응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되냐고요? 나한테 물렸다고 그런 소리 안 하려면 사세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봉 봅시다. 1시간 봉상은 이제 이 저점 라인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리고 고점이 우선 낮아졌어요. 낮아지는 패턴인데 지금 같은 현상은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횡보예요. 우선을 보면 우선 횡보인데 이 라인을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1시간 봉상 지금 2평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 2평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렴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확인을 꼭 하세요. 대응하실 거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단기적인 추세로 다시 뭐 변곡점을 만들고 상방으로 날아간다 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막 무슨 규제 얘기 많이 나온다 그러던데. 그쵸? 지금은 조금 더, 정보방에 우리 내년은 완전 꺼져서 횡보만 한다고? 내년은 완전 꺼져서 횡보만 한다. 저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함. 동의 거절. 동의보감. 동의 거절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사는 다 예측성이고 가봐야 아는 거야. 형님들 일기예보도 안 맞아. 그쵸? 일기예보도 잘안 맞는데 기사는 뭐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커피 한잔 사다 줘? 화면 잘리는 거? 그렇네. 화면이 잘리네요. 잠시만요. 화면
됐죠? 12월장에 상승 가능성 없냐고? 아직까지는 희막해 보여요. 희막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힘을 받지 않으면 12월은 아마 끝날 거예요. 끝. 여기서 변곡을 완전히 만들지 완성시키지 못하면 12월장에는 상승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마도. 아직도 잘려요? 잠깐만. 뭘 건드렸지, 여기? 됐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비트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제가 해드릴 말은 없고,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고 깔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찾아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 라인 깨지면 우선은 관망하세요. 만약에 깨져서 또 내려오면.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시드 대기 하시는 분들은.